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구독자들 분들 네. 오셨는데 네, 전부터 보고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엄청 괴롭히셨는데 감사합니다. 괴롭으셨어? 왜? 박이 보게 해달라고? 느낌도 안 그래서 내가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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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그냥 용군. 얼굴 보고 얘기해도 되죠? 네, 용군 네. 부르시면 돼요. 네. 네. 이 근처 사시죠? 전화네. 수원이요. 술이요? 수원, 수원. 수원? 수원에 되게 화성시. 화성시. 그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어. 원래 집은 서울이고요. 아. 여복이 없으시다. 여복이요? 응. 응. 여복이 없으시네. 아, 그러세요? 네. 아. 부, 여복이 없기 때문에 예. 사장님은 예. 화려한 생활을 하셔야 돼. 화려한 생활? 예. 쉽게 얘기하면 배팔림주 목에 걸고 예. 절에 들어가 사주팔자야. 근데 그거를 못하시고 예. 화려한 생활을 하셔야 돼. 물장사. 물장사? 예. 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안 하셔? 물장사는 아니고 네. 화려한 건 해요. 그죠? 그럼 화려한 건 뜻이 뭐라고? 화려한 거라는 거는 술장사 할 수도 있고요. 노래방 할 수도 있고요. 아, 어? 네. 뭐 이런 식당 할 수도 있고 식당에 물을 다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예요. 아,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종류라면 네. 뭐 식당을 뭐 이렇게 저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장님이 네. 일부 종사 또 못 하셔. 그죠? 예. 까다로우셔, 그러고. 제가요? 예. 좀 까다로우셔. 응? 까다로워. 응. 걔도 돈복은 있어. 아, 근데 다 흘러나가고 있어요. 흘러나가서 그렇지, 돈복은 있으세요. 일부 종사 못한다는 이야기 좀 들었어요, 제가. 예. 일부 종사 못하셔. 일부 종사는 못하면 여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스스로가, 사장님은 스스로가 많이 예. 이렇게 찾으셔. 많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얼굴 좀 이뻐야 되고, 예. 어느 정도 몸매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분이셔. 근데 돈, 근데 그것도 여자들은 좀 보지만, 예. 어느 선 딱 되면, 아, 내가 좀 아니다 했을 때 딱 냉정하게 자르는 성격이셔. 그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장님은 내 수준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돈은 안 떨어지셔. 근데 한편은 귀가 좀 얇으셔. 한편은 귀가 좀 얇으셔. 네. 얇으셔갖고 지금 안 그래요. 네. 많이 당하셨어 그전에는. 한번 당한 적 있어요 제가. 한번. 예. 네. 많이 당하셨어. 네. 결국 한 번에 금전이 아마 싹 나갔을 거야. 예,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예. 한번 딱 치셔. 지금은 끌어먹느냐고 바빠. 어, 벌려놓은 것도 많지만. 예. 응? 너태까지 내가 저거를 안 물어봤거든요. 무슨 예. 뜻이요? 63년생입니다. 63년생이요? 예. 토끼 뜻이네? 예, 예. 그거 봐. 토끼 뜻이니까 여복이 없지. 아, 우리 토끼 뜻이세요? 토끼 뜻은 여복이 없어요. 아. 올해는 일을 많이 벌리지 마세요. 예. 그 많이 손해 보셨을 거야. 손 금전 좀. 금전 조금 한 몇 천만 원 좀 손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손해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하시는 거 그걸로만 저기를 하세요. 그걸로만 딱 하시고 더 이상 벌리지 마세요. 내년이면 대운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중만쯤 돼서 내가 뭐를 하든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올해까지는 올해까지 힘들으셔야 돼. 그 올해까지는 금전 예전을 시키셔야 돼 사장님이. 그죠? 힘들어 그것도 버거기 사실은 좀 손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여복도 몰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걸로 나와요. 네. 지금 사장님 있는 걸로 나와. 근데 그다지 막 눈에 막 차지는 않아. 지금도 몰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일하고 있어. 좀 까탈스러우셔 사장님 자체가. 그죠? 보기는 안 그래 그렇게 안 보이잖아. 예,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셔. 보기는 그렇게 사실은 안 보이셔. 근데 까탈스럽다는 소리야. 인정을 하시죠 그거는. 깔끔하셔. 아 제가요? 예. 제가 이렇게 사장님을 이렇게 다 보니까 청춘의 죽음 형제이신가? 예? 동생인가? 예. 동생분인가 형인지 누가 있으시네? 언제쯤이요? 오래됐어. 어렸을 때 죽은 분 있어. 그분이 자꾸 사장님을 이렇게 뭐 까탈없네? 있어요? 내가 낳기 전에 네. 아니다 내가 낳고 낳기 전에 오래됐지 낳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낳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 낳기 전에 그 네. 분이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좀 더 많죠? 그러면 형이네? 바로 위에저니까 예. 네. 아, 내 밑인 위에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형제이신이라고 그래? 예 형제야 그분이 도령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서 까탈하셔 네. 그리고 그분이 사장님이 뭔 일이 있으려면 그분이 도와주셔 그리고 막아주셔 근데 어쨌든 캐치를 못하시면 캐치를 못하면 사장님이 이제 손해보시는 거야 손을 보셔 우리 집에 형제가 5형제예요 남자만 다신데 예. 하도 아들 이렇게 나니까 또 아들인가 봐요 내 밑인가 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어떻게 뭐 유산시키는지 행가더라고요 엄마가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아들만 계속 나니까요 근데 사장님도 집안에 예. 장사 이렇게 빌던 분이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빌던 분이 있으셔 있으셔갖고 많이 공을 들이는 저기야 집안이야 선씨가 뭐셔? 저 서씨입니다 서씨? 예. 그거 서씨 집안에는 양반 집안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할아버지들이 없이 사는 분도 아니야. 이시 사는 분이야. 응? 누구 말대로 아웃 대문을, 놈들은 열두 대문인데, 사장님 나 아웃 대문이야. 아웃 대문을 문을 척척 열면서 아주 내눈한 집안이었어, 그래도. 그렇게 사셨다 그래. 근데 사업은 더 이상, 아직까지는 벌리지 마세요. 아, 벌리는 건 없습니다, 제가. 벌리지 마세요. 투자도 하지 마세요. 네. 왜? 투자 올해는 투자를 하시면 손해 많이 보셔. 그러니까 내년에. 그리고 또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근데 물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경기도 많이 타요. 네. 근데 내가 운이 좋을 때 내가 뭐를 투자를 해도 손해는 안 보셔.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이 운이 안 좋아. 그래서 뭐 투자를 하면 네. 안 좋아. 투자를 손을 많이 보셨어 지금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 그 제가 내가 할인 일이 뭐냐면요 하루가 봐 했거든요 네? 하루게 네 하루게 예. 네.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 할인 생활을 하루게 그것도 내내 물장사잖아 하루게 하는 물장사 아닌가요? 그 물은 장사는 아니고 하루게는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여사장사죠. 응? 여사장사죠. 여사장사. 예, 여사장사. 예.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좀. 예, 괜찮아요. 그 여자도 사람들 많이 보였으니까 예. 나는 이제 표현을 예. 제가 표현은 뭐 물장사이건 화려하게 여자들 장사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화려한 생활을 하신다는 그거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한 거니까 예. 내내 그게 통이죠. 그렇죠. 예. 화려한 명사. 예. 근데 뭐 그래도 그냥 꾸준하시네. 예. 근데 내가 원래 직장생활 했었어요. 원래는 예. 한 12년, 13년 다니다가 아, 내가 직장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만두고 그냥. 왜 그러냐면 사장님 내가 그랬잖아. 예. 사장님은 108문조 목에 걸고 절에 가시대. 스님 될 팔자야. 스님 되는 팔자는 저처럼 예. 나 같은 팔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많이 겪어야 돼. 근데 팔자가 세다는 거야 그만큼. 그쵸? 예. 그러니까 여자를 다루니까 예. 여자들을 많이 다루고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개통이 맞지.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스님도 어차피 법나을 싸고 많이 수행을 하셔야 되고 네. 우리 같은 팔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장님이 우리 같은 팔자라고.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다루고 여자지만 여자를 다루는 팔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세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적을 하는 거지. 수원에 사시는 거예요? 예, 네, 네,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네. 그건 그렇게 경기 그렇게 타나요? 안 탈 텐데? 많이 타죠. 그것도 많이 타나요? 제일 많이 타는 게 2억이에요. 아, 하긴 그렇다, 하긴. 네. 뭐, 있어야지 가서 저 가는 네. 거니까. 네. 있어야지 남자분들도 푸는 거니까. 그러겠네, 저. 네. 타겠네. 네. 제일 많이 타는 게 이게. 제일 많이 타는 게 그러겠네. 그냥 잘 되면 잘 되는데, 뭐, 탔다고 하면 그냥, 원래 1인 5위 올려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 지금은 경기를 타도 사장님이 네. 네.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네. 내년 되면 괜찮아요. 내년 되면 또 바쁘게 움직이실 거야. 물 흘러가는 식으로 슬슬 그냥 흘러가시. 어차피 그래도 많이 이거를 하시면서 그래도 돈 많이 벌으셨잖아. 좀 약간 좀 벌었죠. 많이 벌으셨어. 근데 이제 엉뚱한 짓 해서 돈 나가서 그렇지. 투자를 해서 그죠? 근데 내년 돼야 네. 올 사장님이 올 지나고 네. 내년 돼야 대운이 들어오니까 네. 그때부터 또 바빠. 그때부터 좀 바빠서 놈들은 안 된다 하면서도 사장님은 될 거예요. 사장님은 되니까 좀 기다리셔. 내가 봤을 땐 사장님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니까 좀 기다리셔. 앞으로 이게 바쁜 건 없어요? 네. 많이 어려운 고비 많이 넘기셨어.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그래도 많이 넘기셨어. 괜찮아. 자, 앞으로 동지 예. 동지 지나고 나면 사장님 괜찮아. 뭐 까먹은 거 뭐 복구하겠네. 한 개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가게를 매매 내놔려고 내놨거든요. 네. 이동수. 집이 서울이라. 네. 이동수도 있어요. 서울이라 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저 집에서 가까운데 네.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안 하니 모르겠었죠. 아, 지금 시기가 예. 좀 그래서 그래. 근데 사장님 가게에 나가는 시기가 예. 내년 3, 4월이야. 아, 내년 3, 4월? 응. 올해는 죽다 깨라도 안 나가. 초겨울 아니면 내년 3, 4월에 보면. 그때쯤은, 예, 그때쯤 나갈 거예요. 사장님이 이동하려고 움직이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그때쯤 움직이셔. 아직까지는 손에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움직이면 손이 보더라도 나오고 싶으니까 아이 동네에서 좀 오래 해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네. 동네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때 좀 저가시고 만약에 네. 빨리 빼고 싶다 그래도 안 되고 싶다 그럼 나중에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네. 그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내가 매매 하는 방법을 그리고 방법을 이제 일러드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터의 구능이 세. 터의 구능이 센 거는 지금 일러드려요? 돼지고기 있죠? 네. 돼지고기를 가른 거 3,000원짜리 네. 사세요. 네. 그거 막걸리 네. 한 병을 사서 양 문에다가 네. 한쪽에 돼지고기 가른 거 넣고 한쪽으로 막걸리 놓으세요. 그래서 동서남북 4배 인사를 하시고 문 쪽으로 비세요. 대주님 거기 주소 대고 네. 이름을 대고 비시고선 그걸 이제 인사를 했을까요? 세 번 이렇게 네. 인사를 하고 네. 그래서 그걸 섞으세요. 섞어서 앞에다 좀 던지고 사장님 내가 봤을 때는 나가시면 사갈래길 있어. 있죠? 거기다가 저녁 때 하세요. 네. 낮에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네. 쫙 뿌리셔. 뿌리시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들어오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일주일 한 열흘 되면 소식 와. 보러 와. 사람 어차피 근데 부동산에다 동서남북 48번으로 내놓으셔야 돼. 이거는 부동산에서 내린 게 아니고 브로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사장님 내놓은 데다 내놓으셔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 방법을 하실 때는 매매부죠.
맴매 부적을 엄나무하고 맴매 부적을 넣어놓고 그 방법을 하셔야 돼.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가요. 그 터에는 사장님네 그 가게는 군웅이 세. 군웅이 센 데는 그렇게 하셔야 돼. 아무리 뭐를 방법을 해도 안 돼. 군웅이 센 데는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안 알려주는데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제가 이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아요? 그 일이요? 예, 제한테는. 맞긴 맞아.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것도 몇 년밖에 못 하셔. 어차피 사장님 자체가 몸 자체가 10년이는 못 하셔. 근데 갈아탄다는 소리 나올 거야. 이거 나오고 사장님 이제 좀 뭐랄까 권태도 왔어. 저는 어린이 이렇게 몇 년 하면 권태가 금방 와요. 예, 권태가 또 금방 오시고 또 예, 옮기고 계고 또 이제 업종을 내가 봤을 때 바뀌실 것 같아. 아, 그러세요? 예. 바뀌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저기를 하셔. 그리고 어차피 또 화려한 생활을 저걸 하셔야 되니까. 예. 오, 56세면 내몰리면 또 한갑이네? 예. 그러니까 바뀌실 것 같으니까 예. 잘 생각해서 하세요. 어차피 화려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토끼 되시면 평생 편안하게 못 먹고 살아. 내가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셔야 돼요? 예. 평시 일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야. 딱 사장님이 일을 하시는 게 68세, 65세? 거기까지 같아. 거기까지 움직이시고 편하게. 근데 그거 한 앞으로 5-6년? 예. 5-6년 있다가 건물 사서 그냥 새 받아먹고 편하게 살란다 그 말 나오실 것 같아. 아. 그게 또 소원이잖아. 그렇죠. 그죠?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게 소원이야. 그냥 편하게 건물 사서 월세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소원이야. 앞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돈복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돈을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문서 잡을 수가 있어요. 큰 문서를. 그걸 기회를 잘 보세요. 이거 가게를 나가면 그거를 잘 잡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거의 좀 져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한 많이 오래 해봐야 이상할 그거 하시는 게 지금 내가 보이는 거 4년이냐 5년이냐 그래. 4년이냐 5년이냐 그러는데 그거 하셔갖고 건물 사실 것 같아. 건물 사서 딱 하셔. 걔도 내 노후에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사고 싶다 그 생각을 많으셔. 그쵸? 그러면 건물 사서 그냥 월세 받아서 생활한다 그 생활 하시는 생각이 지금 여기에 꽉 차 계셔. 그쵸?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생활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 따라주면 그러지도 못해 사장님. 그래도 그렇지만 근데 사장님은 그게 생활이 따라주잖아. 그리고 스케일이 크셔. 아 제가요? 짤짤하지는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노예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는 아마 사장님이 손에 달리긴 달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사장님이 약어 돈 한번 웅키 잡으면 잘 안 나와. 내 자식도 안 줘. 내 마누라도 안 줘. 그러시잖아. 그쵸? 그리고 혹시 한번 딸님이 하나 볼 수 있으세요? 딸이요? 예. 예. 신인도 모르겠니까. 몇 살이죠? 지금 19살이에요. 19이요? 용띠? 양력으로 아이가 이래. 음력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음력이래요. 네. 2000년 양력으로 되네. 1월 27일 날. 1월. 1월 27일 양력. 1월 27일? 네 양력. 2000년 1월 27일. 양력입니다. 아이고 이 얘기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 가서 말뚝 박아야 되는데. 아. 용띠잖아. 1월생이잖아, 그죠? 예. 군대에서 말도 박아야 돼.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한승지라고 한자리 해요. 그래도 여자래도. 이 얘기는 간호학과. 간호학과로 가셔야 되고 나라 일을 하셔도 회계사. 군원 쪽으로 많이 적을 하셔야 돼. 이 얘기는 성격이 강해요.
성격이, 예. 남자로 태어나서 한 자리 해먹어. 아깝다. 근데 여자로 태어났어도 여장부야. 여장부? 예. 근데 이 얘기는 누가 듣고 있어요? 아빠가 듣고 있어요? 사장님 듣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 엄마가 듣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혼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딸이죠. 예. 예. 근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진로를 좀 정해주셔야 돼. 진로요? 예.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미용. 미용, 여자들이 뭐지? 예. 미용사. 미용사 아니고 미용하고 뭐 손하고 뭐 이 뭐지? 화려한 그 저기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쵸, 메이크업 쪽. 네, 네. 그것도 괜찮죠. 메이크업 쪽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용띠잖아. 용띠 일을 치니까 나라법을 먹어야 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 메이크업도 하셔야 되고 진짜 의사 쪽으로 이 얘기도 사람들 많이 다루셔야 돼. 많이 다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좀 있으면 서울 쪽으로 진출한다는 소리 나오겠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제 같이 살고 있죠, 제가. 그러면 뒷받침 잘 해주셔. 그리고 이번에 학교, 대학교 이런 쪽으로 가러 준비했거든요. 잘했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되겠어요, 내년에. 아, 올해는 안 되고요? 올해는 그래도 이 얘기가 조금 부족해, 운이. 근데 잘하면 되겠어, 턱걸이로. 아빠가 많이 노력, 아빠 많이 뒷받침 해주셔. 뒷받침 많이 해주죠, 제가. 많이 뒷받침 해주셔. 아빠가 이 얘기에 지금 기대하는 것도 많어. 그죠? 기대하는 거 많으니까 네. 많이 뒷받침 해주셔. 그러면 이 얘기, 아빠 실망 안 시킬 거야. 실망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도 잘 풀려, 이 얘기가. 그래도 올해는 네. 이 얘기가 11월달, 음력으로 11월달 차조심 한 번만 조심시키세요. 핸드폰 갖고 차 갖고 좀 다칠 일이 있어. 다칠 일이 있으니까 11월 말을 아니면 중심쯤에 11월 중심이나 말쯤에 그때만 조심시키면 괜찮아요. 이 얘기도 내년 되면 괜찮아요. 좀 그리고 이 얘기가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죠. 예. 드세요. 드세는 것도 제가 지금 하여튼 사춘기야. 예, 사춘기죠. 그러니까 드세니까 날카로우니까 좀 아빠가 좀 잘 적을 해주셔야 돼. 엄마한테 안 지려고 그래요. 예. 그니까. 그럼 크게 뭐 나쁜 건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네잖아. 예. 사장님은 저 그것만 좀 이동수 때문에 오셨잖아. 또 예. 이동수 때문에 오신 건데 그것만 잘 해결하면 뭐 되실 것 같은데? 그니까 그때 그걸 방법을 제가 일러드린 걸 해보세요. 해보서 안 되시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나가시면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어, 끝났어요? 네. 부르시라니까. 혹시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얘기 안 했어요.